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1884년에 메릴랜드주에서 출생하신 분이고, 태어나셔가지고 1907년에 그 감리교 선교사로 인도에 가신 분입니다. 인도에 평생을 보내시면서 인도의 그 영국으로부터의 해방과 또 그들의 그 문화 전통을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잘 이해하시고 받아주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복음주의자였습니다. 철저한 복음주의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라는 것을 선포하셨던, 아주 사역을 효과적으로 잘하셨던 그러한 선교사님이십니다. 1938년 12월 12일자 타임즈는 이 스탠리 존스라는 분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혹시 알아보기 원하시면은 구글하시면은 알아볼 수 있습니다. 12월 10일자 1938년입니다. 이분이 살아계실 때 그 간디와 많은 그 대화를 하셨는데, 그분의 책을 보다가 그 간디와 대화하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읽어드림으로써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있는 그런 글의 일부입니다. 다년간의 삶에서 부딪힌 나의 수많은 만남 가운데서 가장 순수한 기쁨을 안겨준 만남은 바로 간디와의 첫 만남이었다. 그때는 간디가 막 남아프리카에서 돌아와 인도에서 해야 할 일에 실마리를 찾고 있던 때였다. 그때만 해도 후에 간디와 선교사들 사이에 일어났던 개종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러한 대화가 생겨나기 전 일이어서 전혀 갈등의 폭이 없었다. 마하트마 간디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관계는 전혀 논쟁의 구름에 말려들지 않았을 때였다. 그는 방어적이지 않았고 나는 또한 공격적이지 않았다. 단순하고 자연적이며 긴장이 전혀 없는 그런 만남이었다. 나는 델리에 있는 세인 스테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루드라 교장 선생님이 지나가는 말로 간디 선생이 위층에 있는데 만나보시겠습니까? 이것은 훗날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었다. 훗날 그가 머물렀던 이곳은 인도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로부터 그를 만나려고 몰려든 군중으로 인해서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여기 나는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요청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이분이,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그 사무실에 올라가서 간디와 첫 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올라갔을 때 그는 서리에 둘러싸인 침대에 앉아있다가 나를 보자 만면에 활짝 웃음을 띠고 나를 맞았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였다. 이제 스탠리 존스 그분의 질문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독교가 외국 정부, 외국 사람이라는 냄새를 풍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도로 녹아들어가 인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종교로 인식이 될 수 있을까요? 힌두 지도자로서 기독교인인 나에게 가능한 길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간디는 대단히 명료하고 직접적으로 대답했다. 그래서 네 가지의 대답을 간디가 줍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께. 첫째, 나는 기독교인들, 선교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살 것을 제안하고 싶소.
둘째, 당신의 종교를 과장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실천하시오. 셋째, 사랑을 강조하고 이것을 당신들의 사역의 동역으로 삼으시오. 왜냐하면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이니까. 넷째, 마지막 넷째로 사람들과 좀 더 교감하는 교제를 위해 그들 가운데 있는 장점을 발견하도록 비기독교 종교들을 심정을 들여 이해하는 측면에서 공부하시오. 며칠 후 나는 이 네 가지 의견을 영국 대법원장에게 말했더니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 놀랐군요. 그 네 가지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오. 간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서도 한 부분이 그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가 읽고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스탠리 존스에게 말했던 그 책을 제가 보았는데 그 기록 가운데서도 그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가 지난 5주부터 함께 공부하고 있는 5주 전부터 산상수훈의 앞부분인 팔복을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간디까지도 힌두교를 믿던 힌두 신자였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마 세상은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공부할 때 특히 우리가 팔복을 공부할 때 한 구석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가질 수 있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주의 원하시는 성품이라고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팔복은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한 단계 한 단계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섯 번째 성품에 대해서 보겠지만은 앞에 네 가지 성품도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세상의 죄를 볼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애통할 수 있고 우리가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죄를 알고 세상의 죄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온유하게 겸손하게 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슬퍼하는 것과 우리 자신에 관한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털어놓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부의 네 복이 다 단계적으로 연관이 있는 모습입니다. 처음 네 개의 복이 내면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라면은 오늘부터 함께 볼 그 후반부의 네 가지 복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그러한 자세이고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과 밖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될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제 5부터 8까지 마지막 네 개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 연관시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궁유를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난할 때에만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를 위하여 슬피 우는 자만이 자신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항상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 의를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 먼저 새 복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부터 말씀하시는 그 내 복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교회 안박해서 행할 수 있다고 오늘 팔복은 저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팔복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기 원하는 말씀은 7절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한번 이제 눈 감으시고 외워보시죠. 자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 mercy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보게 되면 영어도 간단하죠. 영어도 간단한 것 같아요.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shall receive mercy. 이제 mercy를 받겠다고 그랬는데 그 긍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떠한 이미지나 아니면 정의를 내리십니까? 긍휼, 어떤 사람이 긍휼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긍휼이 많은 사람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긍휼을 생각할 때에는 죄책 또는 벌을 사해주는 것이나 또는 이제까지 부여되어 왔던 요구를 완화시켜주는 것을 가지고 긍휼이라고 아마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거역했을 때 거역한 그 자녀는 혼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혼내지 않을 때 아이들은 그렇죠. 아, 우리 아빠 참 좋은 사람이야. 맞지 않으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이때 좋다는 뜻이 바로 긍휼을 받았다 아니면 긍휼을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데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반항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안 들었었고 또 좋지 않은 일도 조금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희가 살던 곳이 반포라는 곳인데 저는 살 때는 몰랐어요. 반포가 나중에 들어보니까는 굉장히 좋은 동네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네는 좋은 동네 살았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게 제가 부모님께 우리 어머님께 돈을 받아가지고 필통을 사고 싶어가지고 필통을 사러 그때 마켓에 간 적이 있습니다. 70년대 초인데 중반인데 지금 뭐 한국의 이마트 같은 그러한 사이즈는 아니고 조그만 마켓인데 주인이 뭘 이렇게 그걸 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그 마켓이 안에 넓어서 자기가 그곳에 가서 물건을 집어와가지고 카운터에 가서 돈을 내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분명히 가진 돈은 필통을 살 만큼의 돈밖에 없습니다. 근데 필통 옆에 연필이 있더라고요. 그 연필을 보니까는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갖고 싶은 마음에 제가 획 돌아가지고 어렸죠. 뭐 필통 문을 열고 그 안에 연필을 집어넣었어요. 그 다 썼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고 필통 값만 내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에 있는 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걸 열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었을 때 아,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되는데 또 순진하게 제가 집어넣었는데요. 그래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사실 그 사무실에 끌려가서 아주 된통 혼나고 온갖 공갈 협박 다 받았습니다. 부모에게 전화하겠다, 학교에 알리겠다, 경찰서 데려가겠다. 그래서 제가 막 무릎 꿇고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빌었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시면은 제가 절대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그때 나중에 그냥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정말 그때 나오면서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라고 말하지는 못하고요. 그때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정말 다행이다, 운이 좋았다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죄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사해주는 것을 가리켜서 긍휼이라고 저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긍휼이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어떤 분을 가리켜서 저분은 참 긍휼이 많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잘못이나 죄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받지 않는 것, 사해주는 것을 가지고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사실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이 정도의 뜻이 아니라 그 이상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로는 그 긍휼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엘레문이라는 단어이고 모르셔도 됩니다. 뜻만 아시면 돼요. 구약에서는 헤세드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헤세드란 단어가 구약에 한 150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90% 이상이 헤세드가 쓰일 때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행동에 관해서 설명할 때 헤세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 헤세드가 우리 한글 성경에서 90번 정도는 150번 가운데서 긍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사랑, 자비, 그리고 인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과 인자와 자비를 표현할 때 헤세드라고 썼습니다. 그것이 긍휼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모든 관계의 모든 기초가 되는 것이 헤세드라는 긍휼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성경에서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쓰였나. 시편 13편 5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의 사랑으로 쓰인 이 글이 헤세드입니다.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는 것. 시편 36편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구절을 새 번역에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긍휼은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59편 17절에 보게 되면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긍휼이 헤세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할 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긍휼은 사실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받지 않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성 때문에 우리가 이걸 번역할 때 그 정도로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감사한 것은 그럼 우리가 누구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언제 내 자신이 나는 긍휼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긍휼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긍휼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감사한 것은 복음서의 비유를 보게 되면 이러한 긍휼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두 사람의 모습 보는 가운데 그 모습이 긍휼의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비유가 저에게 주어진 것은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고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본문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체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갖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오늘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인은 긍휼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긍휼은 측인이 여기는 마음과 행동이 합쳐진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냥 보았습니다. 알지도 아는 사람도 아니고 갈 이유도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사실 사마리아인이 그곳에 가기 전에 벌써 다른 두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를 지내던 주의 성전 안에서 거룩한 일하던 사람들인데 그 아파
누워있는 그 사람 보고 그들이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냥 지나가야 된 이유가 있었겠지요. 지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성전에 가서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거기에서 그 사람을 돌봐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사람들이 동정감이나 측은감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긍휼은 그냥 내가 보고 아, 안 됐다, 마음이 좀 아프구나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긍휼이 아닙니다. 그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를 보살펴주고 상처를 메워주고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데리고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하룻밤 같이 자고 그 다음날 떠나면서 또 말합니다. 계속 잘 보살펴 주십시오. 내가 돌아오다가 더 필요한 것 있으면 내가 내겠습니다.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라는 그 모습이 긍휼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과 저는 긍휼히 있는 사람들인지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인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예가 있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으뜸되는 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거. 그러면 질문을 하면 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내버려둬도 되지만은 긍휼로 우리를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가장 완벽하고 으뜸되는 그러한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공동체의 안과 밖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의 평판이 무엇입니까? 영락교회 교인들은 긍휼이 많은 사람들이다. 영락교회는 긍휼이 있는 교회라는 그러한 평판을 우리가 듣고 있는지, 그러한 소문을 내고 있는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함께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긍휼이 있는 자의 모습의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긍휼이 없는 자의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긍휼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악한 종의 모습은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만약에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만 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이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놓아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아주 완벽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만약에 그 큰 빚을 탕감 받았더라면, 그 받은 것이 진짜였고 경험했더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서 그의 멱살을 잡고
당장 갚으라면서 그를 감옥에 넣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종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참아주게, 참아달라고 다 갚겠습니다 했을 때 주인은 그 엄청난 돈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백데나리온, 자기 빚진 그 동료에게 그 동료가 똑같이 말합니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말하는 그 동료를 붙잡아가지고 참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 모습,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을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종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사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사실 저희와 베드로가 많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21절 22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그리고 아주 자신 있게 뭐라고 하냐면은 일곱 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일곱 번만이 아니라 일흔 번을 일곱 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나와서 이 질문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너희 공동체 안에 서로 죄를 지으면 용서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말고 그에 가서 권고하고 그 가운데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고 용서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일곱 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내가 일곱 번 용서하면은 이제는 그게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은 그 당시에 형제에게 세 번 용서하면은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질문을 썼죠. 세 번에 두 배가 되더니 일곱 번, 7자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나는 유대인들은 우리 종교지도자들은 세 번이라고 하는데 저는 일곱 번까지 용서하겠습니다. 자, 이거면은 충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이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가 한두 번만 죄를 지어도 잘못해도 우리는 화내고 그 화를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가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베드로와 같이 일곱 번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일곱 번만이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 일흔 곱하기 1번, 아 7, 뭡니까? 490번. 그런 분 안 계시겠죠. 내가 490번까지만 용서해 주고 충분하다. 그 다음에 내가 절대 용서 못한다. 여러분, 490번이라는 숫자는 일흔 번씩 일곱 번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탕감받은 것은 만 달란트는 만약에 그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오늘 한국에 수백억입니다. 그때 그 웨이지를 계산해서 100데나리온은 몇천불도 안 되는 돈이에요. 빌년 이상 가는 그러한 돈, 탕감받은 우리가 몇천불도 안 되는 그 나에게 빚진 자를 가지고서 멱살을 잡아가면서 당장 갚으라고, 갚지 못하면은 감옥에 넣겠다고 말을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긍휼한 자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긍휼을 베풀어야 긍휼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인된 모습을 알고 고백했을 때에 얻는 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을 체험하게 되면은 이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지 조건적으로 내가 먼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팔복이 그렇습니다. 팔복은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긍휼히 여기는 자인지 긍휼히 여김으로써 긍휼을 받고 있는 자인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를 받은 자는 남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면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며 바라는 것은 우리 한 분 한 분이 한 개인 개인이 예수 안에서 이러한 성품을 특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 수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만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의 악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정말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해서 우리가 그 긍휼을 우리 가운데 나눠주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며 바라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건강하고 복된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이뤄가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긍휼히 여김을 주고 받고 체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마다 주의 말씀을 함께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긍휼이 차고 넘치는 나누고 받고 체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